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5일 밤 10시 32분입니다. 중앙선관위 주관 제2차 TV토론회가 오늘 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지상파 3사 중계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고속도로에 배수구가 있는데 거기서 대장동 문건이 발견된 것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물어보면은 성남시 등에서 자료 응대를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하신 이야기들 전부 사실과 다른 것 아닌가 라고 이재명 후보를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말 윤 후보님 문제시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고 이익 본 것도 윤 후보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윤석열 게이트란 말도 나왔어요. 이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니 제가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법인 카드로 초밥을 먹었습니까? 참 엉뚱한 데다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것이다. 당시에 내가 대구 고검으로 좌천 가서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대장동 몸통이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 오늘 토론회의 총평을 말씀드린다면은 윤석열 후보는 우직하고 이재명 후보는 항상 그렇듯이 사기성이 있고 심상정 후보는 집요하고 안철수 후보는 모범생인데 과시욕이 좀 보이고 뭐 이랬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은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에 했는데 제일 잘했습니다. 아주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지는 지난 27년간 눈치 안 보고 부정부패 수사를 하면서 법치를 세우려고 했다. 그리고 사람 가리지 않고 좌우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했다. 이런 과정에서 사익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나는 정치 보복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과 상식을 세우라고 국민들이 신출내기인 나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나라를 지킬 힘이 없고 동맹이 없으면 저렇게 된다. 말뿐인 종이와 잉크를 믿고 평화를 바라다가 힘이 없어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평화는 힘으로 지켜야 한다. 평화를 이룩하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있다. 전쟁 준비하자는 내 말을 자꾸 전쟁광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말이 좋았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내 말을 놓고 전쟁광이라고 욕하는 거 그게 바로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다. 오늘 토론 주제는 정치와 안보 분야였는데 안보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공방전을 펼쳤는데 심상정, 이재명 이 두 사람은 좌파적 시각으로 특히 이재명은 완전히 북한식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주 특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된 거는 자주 국방력이 부족하고 더구나 동맹이 없어가지고 러시아에게 무참하게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힘을 기르고 핵 방어력을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이 용어 선택이 좀 장황해가지고 임팩트가 약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재명은 마치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를 자극한 것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화를 자초한 것처럼 그 젤렌스키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을 좀 비판하는 듯 하고 해가지고 이게 누구 편을 드는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한반도 상황에 비교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말한 사드 추가 배치, 선제타격,
이게 마치 전쟁을 부르는 것처럼, 전쟁을 부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또 심상정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기회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될 토론회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중심을 잡아야 할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제대로 좀 날카롭게 대응을 못하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불만이었습니다. 제가 뛰어 올라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당제를 해야 된다. 양당제는 정당 정치를 너무 살벌하게 만든다 하는 데 있어서는 네 사람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 끝났느냐고 물으니까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 끝났다고 하고 윤석열 후보는 노력을 할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일밖에 없죠. 사실은 27일 되면은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니까요. 물론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더라도 중간에 사퇴하면은 그 투표용지에는 이름이 있더라도 투표 장소에 누구누구는 사퇴했다라고 이렇게 방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내일 이번 주말이 마지막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 좋은 기회에 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을 천명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퍽 아쉬웠습니다. 안 되면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단일화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았지 않느냐, 그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핵 공유, 핵 확장 억제, 이것 가지고 네 사람이 서로 토론을 하는데 네 사람 모두 이 핵 공유의 의미, 확장 억제의 전략적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디테일이 참, 국군 통수권자가 될 사람이 핵 문제의 디테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네 사람이 다 참 취약하다 하는 걸 느낀 점에서 좀 허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한마디 한 것은 무리에 남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계속 선제공격 사드 배치 반대하고 종전선언 반대하는 사람을 욕하고 하는 그런 입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건 사실 완전히 북한식인데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가 될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는 심상정 후보가 물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특검 검사로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아픈 질문을 물었을 때 윤석열 후보는 나는 검사로서 검사는 공소장으로만 이야기를 한다 해서 그 평가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시 지금은 정치인이지만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는 공소장으로서 다 이야기했다라고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공수처, 안철수 후보는 공수처는 없어져야 된다는, 기능을 정지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후보도 너무나 실력 없는 사람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되는 통신사찰까지 하고 있다라고 아주 무능하다고 하면서 손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가 정치 보복을 안 한다는 선언을 우리 네 사람이 같이 하자고 했더니 윤석열 후보는 그건 다 원칙인데 그 하나만한 이야기 아니냐 하면서 피했습니다. 정치 보복 안 하자는 선언을 어떻게 합니까?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해놓고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 예컨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리가 발견되면 그 수사하면 그게 정치 보복이 됩니까?
정치보복 프레임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 윤석열 후보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그리고 이, 뭐, 개헌을 통한 이 정치개혁 등등을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이거는 투표를 앞두고 불과 열흘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게 정략적인 것이니까 진정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은 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안 했느냐 해가지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것도 저는 근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를 없애버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한 것은 굉장한 권력 구조의 개편입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들어가서 직무를 보기 시작하면은 저절로 절간에서 있는 사람처럼 돼버리고 외부와 소통이 어려워지고 거기가 편안해지니까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인환실위에 있는 광화문 정부청사에 대통령실이 딱 들어가면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광화문 일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걸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보면서 윤석열 후보는 아직도 이 관료적 체취가 있어가지고 항상 말을 좀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고 길게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뻔한 거짓말도 말장난으로 요리조리 돌려가지고 토론은 이재명이 더 잘한다는 의견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토론은 역시 윤석열이 잘했다고 봅니다. 그 내용으로 따진다면은. 그러나 이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은 누가 재치 있게 빠져나가느냐, 여기에 혹하니까 말이죠. 하나 아쉬웠던 것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절박한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지율에서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 수많은 개인 부인 비리에도 불구하고 이제 왼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문재명 세력이 뭉치기 시작했고 더구나 금권 관권 정책도 막 바꾸고 탈원전 정책에서 이제 또 원전 중심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꾸고 군산에 내려가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33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0만 원씩 10조를 풀고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역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국민들도 이제 문재명 세력이 총동원력을 내렸으니까 국민들도 비상을 걸어가지고 국민들에게 SOS를 쳐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하지 않느냐. 아직도 이분이 관료적 타성에 젖어가지고 정치적 감각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